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A3부터 F13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범위 정하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A3셀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제 설명에서 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의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의 글꼴 탭에 가셨을 때 현재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둠체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글꼴에서 도둠체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가셔서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26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목이 입력된 행을 26으로 높이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행 머리글 숫자 1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일행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행 높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값 26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A11부터 C11까지 선택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보이신가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합계라는 글자를 A11부터 C11을 하나의 셀로 만드시고 합계라는 글자가 가운데 표시가 될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3부터 I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는 탭 있죠? 그다음 채우기 색에 가셔서요. 표준색에 가신 다음에 노랑을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비품이라는 내용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B3셀에 품자 뒤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한자 키를 누릅니다. 비품이란 한자 보이신다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입력 형태가 한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변환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I7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한글 상태에서 최대 비 품보유라고 문제 제시된 글자 띄어쓰기 하셔가지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 상자 경계에 빗금이 쳐져 있는데요. 빗금을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자동 크기로 지정하기 위해서요. 맞춤 탭에 가시면 중간 정도에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면 마우스, I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모 삽입하고 자동 크기까지 조절해주는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서 I1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모든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라는 도구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서 테두리를 다시 클릭하셔갖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면 바깥쪽만 굵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 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이죠. 2호 10점의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F4부터 F16까지 선택하시고요. 총점이 240을 초과한 데이터에만 초과한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아래쪽에 봤더니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할 데이터는 셀 강조 규칙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셨을 때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죠. 스타일의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240을 초과한 데이터, 240보다 큼이라는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강조 규칙에 보다 큼을 선택하시고요. 24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적용할 서식은요.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진한 노랑으로 입력할 거고 배경은 노랑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240을 초과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채워져 있고요. 글자가 진한 노랑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C4부터요. E16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두 번째 조건은 평균 미만인 셀이라고 했는데요. 문제 봤을 때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 하위 규칙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이라고 뭐뭐를 이용하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 미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화면에서는 아마도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제 화면에서는 이제 화면을 작게 해놓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만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평균 미만인 데이터에 어떤 서식을 적용할까요? 라고 적용할 서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표준색은 그러니까 글꼴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주황,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진한 빨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적용할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할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탭에서 첫 번째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채우기 탭에서 표준색을 가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표준색입니다. 표준색에서 주황을 선택하시고, 글꼴 탭에 가셔서 색에 가셔가지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첫 번째 있는 진한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배점이 5점입니다. 범위 지정하시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배점은 8점씩에서 5, 8은 40점의 문제입니다. 점수가 높죠.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나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차트 작업까지 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계산 작업을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 두 번째 높으면 2등, 세 번째 높으면 3등, 그 외에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해볼까요? 순위.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순위를 구한 함수가 랭크란 함수가 있습니다. rank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가로 엽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C3에 있는 점수가 쉼표. 본인을 포함해서 반 전체의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C3부터 C1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성적을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깜빡깜빡한 영역이 동일합니다. C3부터 C11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기능키 위쪽에 있는 F4라는 기능키를 누르시면 $C, $3, $C, $11이라는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 오셔가지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하시면 되는데 숫자를 높은 사람이 1등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경우는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생략할 수가 있어서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 5등인가 봐요. 숫자 5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9등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1등, 2등, 3등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되 if 함수를 사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if 랭크에서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요.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추주 함수. 추주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수리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잘라내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CHOOSE 가로 열고,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습니다. 쉼표. 만약에 첫 번째 숫자 1이 나온다면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1등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두 번째 2라는 숫자가 나오면 2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쉼표.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3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쉼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렀더니, 얘는 5등이었잖아요. 1, 2, 3등, 4등, 3등까지가 아니라 5자인데, 5자는 문제에서요.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1, 2, 3, 4부터 시작해서 9등까지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물론 에러가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if 에러란 함수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요, 에러가 있다면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D3셀을 선택하시고, equal 다음에서, if error라고요, IFERROR이죠? if error 함수 입력하시고, 값이라는 거는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합니다.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해서 1등, 2등, 3등까지 표시합니다. 네, 여기까지 추주를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고요. 만약에 4등부터 9등까지는요. 4등부터라고 우리 처리할까요? 4등부터 9등까지는 오류가 날 수, 이렇게 밸류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 오류가 났을 때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아까 공백해 놨던 거를 뒤쪽으로 에러 처리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순위를 구해서 값을 구해주면 1부터 9까지 숫자가 나오죠. 이 값이 추주 함수 안에다가 넣으면 추주 함수의 첫 번째가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숫자 1일 경우는 1등, 그다음 2일 경우는 2등, 3일 경우는 3등이라고 처리해서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4등부터는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면 이 공백을 뒤로 처리해 놨으니까, 추주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인덱스 넘버 1부터 3까지는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데, 4등부터 9등까지는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4등부터 9등에 에러가 난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식을 작성한 겁니다. 이제 정말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려 한다면 제가 아까 추주 함수의 이 공백 처리를 4등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추주 함수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인덱스 넘버 1, 2, 3까지는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지만 4부터는 에러가 나고 에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순위 작업해 보셨고요. 두 번째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에서는 커밀, 그 다음에 시트가 70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커밀이나 둘 중에 하나가 70 이상이면서 출석 점수가요, 7 이상이면 2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커밀과 시트 중에서는 하나만 70점이 넘으면 돼요. 하나만 70점이 넘어요. 얘 70점 넘네요. 얘도 넘고요. 얘는 하나가 넘어요. 둘다 넘네요. 얘는 하나가 넘고요. 둘다 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돼요. 둘다 넘으면 더 좋고요. 하나만 넘거나 또는 그리고 출석 점수는 무조건 7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2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또 수식을 작성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AND 함수부터 먼저 넣어볼까요? AND 함수. 그 다음
OR함수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70점 넘으면 되니까요. AND는 둘다 만족, OR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 여러 개 조건을 나열했을 때 나열된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게 OR함수입니다. OR 가로 열고요. 커밀이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H3의 점수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합니다. 쉼표. 두 번째 시트에 있는 I3셀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OR 함수는 둘 중에 하나만 70점이 넘고요. 쉼표. 첫 번째 조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AND 함수에서 들어갈 두 번째 조건은 이둘 중에 하나가 넘으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J3에 있는 값이요.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다음 쉼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70이 넘으면서 출석 점수가 7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이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AND와 OR 둘다 사용하는데 두개 함수 차이점은 아시죠? 얘는 둘 중에 하나, 얘는 둘다 만족. 그래서 점수가 70점 높은 데이터 한 건이라도 있고, 그다음 출석 점수가 77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입니다라고 결과를 화면에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수형 동아리에 속하면서요. 수형 동아리에 속하면서 이따가 이제 어떤 계수를 구할 때 수형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요. 속하면서 부서가, 담당 부서가 총무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몇 명인지를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A24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담당 부서 총무부라고 입력합니다. 오타가 있거나요. 또는 띄어쓰기를 하신다던가 잘못 입력하시면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어서 값을 못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정확하게 입력할 자신이 없다.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담당 부서 총무부라는 데이터를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실제 계수를 구할 위치 C25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equal dcount. dcount하고 dcounta가 나오는데요. dcount는 숫자가 들어있어야만 계수 몇 견지를 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형의 동그라미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dcount를 사용하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dcount에는 공백만 아니면 비어있지만 않으면 몇 건인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dcount_a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현재 값을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가 작성된 표 전체 A14부터 E22까지 선택하고 쉼표. 우리가 수형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수형에 해당한 필드에서 값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D14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쉼표. 조건은 담당 부서에 가서요. 총무부를 찾겠습니다라고 A24부터 A25 영역을 선택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값이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네, 할인 품목이 아니면서 할인 품목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품목이 아니면서요. 판매량이 40 이상인 제품의 수익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한 데이터의 값은 평균입니다. 조건이요. 하나, 두 개에서 둘다 만족한 데이터의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요. round와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rou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L22셀에 먼저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22셀에 equal average AVE, AV까지만 입력해도요, average에 관련된 함수가 쭉 나오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면서 조건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때는 맨 아래쪽에 있는 average ifs라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average range라고 뜰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하신 평균을 구할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수익금을 L15부터 L21까지 선택한 다음에 신표.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할인 품목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품목에서 할인 품목이 아니란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은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고요. 할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쪽에다 입력을 할게요. 화면에 잘리는 것 같아서요. 다음 쉼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 할인 품목이 입력된 H15부터 H21까지 선택하고요. 범위와 조건을 제가 반대로 입력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지울게요. Average if s 다음에서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는 수익금이고요. 쉼표.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할인 품목이 입력된 H15부터 H21까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같지 않다라고요. 할인이라고 입력합니다. 할인이라고 입력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같지 않다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판매량의 데이터에서 K15부터 K21까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조건은 4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Average if s를 닫습니다. 네, 잠깐요. Average if s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if는 조건이 있는데 s가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첫 번째가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안에서도 조건을 찾을 범위가 먼저,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도요, 조건을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요, 엔터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집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문제에서 현재 구한 값을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00단위에서 반올림하기 위해서 equal 다음에다가 반올림하겠습니다라는 함수,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다가 쉼표. 예, 라운드 함수에는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는 average if s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자릿수는 소수 자릿수를 표현할 때는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라고 입력하는데 1의 자리부터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면 1원 단위가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10원 단위가 00으로 채워지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3이 되면 1원, 10원, 100원까지가 00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문제 예제처럼 100원까지는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끝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는 000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수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수강 과목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일 땐 할인이 없고요. 두 과목부터 세 과목까지는 5%, 네 과목부터 다섯 과목까지는 10%. 여섯 과목 이상은 15% 할인합니다라고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도하기 교재비를 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수강료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는 조금 있다가 더하도록 하겠고요.
커서를 C29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먼저 수강 과목수는 B29셀이 있습니다. 곱하기 그다음 5만원을 곱합니다. 곱하기 그다음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오른쪽에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는 오른쪽에 작성된 할인율 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F28부터 I29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 표에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면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1부터 정확하게 유사 일치값, 출입값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출입값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에 1 앞에 가로를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다섯 과목이니까 곱하기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만원을 한다면 얼마였을까요? 25만원이었겠죠? 근데 다섯 과목이니까 네 과목이 6보단 작고 4에 해당이 되니까 10% 할인을 하겠죠. 그래서 10% 할인한 값 곱하기 90%만 받으면 되잖아요. 10% 할인하니까. 그래서 22만 5천원이 나온 겁니다. 식이 맞게 구해졌구나.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교재비를 도하라고 했습니다. 교재비는 성명의 오른쪽에 이렇게 다섯 번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추출해서 곱하기 5천원 해가지고 교재비를 도하라고 했습니다. 맨 뒤에다가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에 C29셀 선택하고요. 도하기 합니다. 그 다음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미드입니다.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함수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드 함수 이용하셔서요. A29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한가람이란 글자가 하나, 네, 세 글자죠. 다음 하이픈이 네 글자. 숫자 4가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곱하기 5천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2만원이 더해서 24만 5천원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강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데이터 정렬을 먼저 한다.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 정렬은 영업사업 명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업 명별 어떤 데이터의 합계, 평균, 계수, 최대값, 최소값들을 구할 수 있는 게 부분합인데요. 정렬하기 위해서 B3이나 B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마장 오른쪽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그룹할 항목에서 조금 전에 정렬했던 영업소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 입고량과 판매량의 영업소별로 입고량과 판매량의 합계와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입고량과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물론 재고일이 선택된 거를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서 체크된 걸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영업소 명별 입고량과 판매량의 합계 요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부분합에 가셔서 재고량의 최대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입고량, 판매량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재고량을 선택하되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부분합 계산 항목은 재고량.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만 조금 전에 표시가 되어 있던 합계와 최대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이제는 합계, 최대값 둘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에는 부분합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분석 작업 다시 이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판매 내역, 2월 판매 내역, 3월 판매 내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사에다가 1분기 판매 내역을 구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표사 20부터 G17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에서는 합계. 참조 첫 번째에서 표 1의 제품명부터 A3부터 C7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에 표 2에 가셔서 E3부터 G7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A10부터 C14까지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기준으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면 제품명별 판매량과 판매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에다가 첫 번째 매크로 이름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B12부터 F12 영역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B4부터요. F12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함수 라이브러리에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을 선택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의 평균을 아래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을 다 구하셨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평균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도구 탭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가 있고요. 단추를 B14부터 C1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면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면서요. 평균이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우리 글꼴 탭 안에 채우기 색이란 도구가 있고요. 표준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제목행에 대해서 색깔을 채우는 작업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서식 작업 매크로를 다 작업하셨습니다. 이제는 매크로 기록 중지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이제 서식이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의 두 번째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E14부터 F1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서식이란 글자가요. 왼쪽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요. 글자를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위아래 세로 가운데 맞춤과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셔서 서식이란 글자가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보시고요. 평균 매크로 실행되는가? 서식 색깔을 채웠던 거를 임의로 다른 색깔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서식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 작업 다섯 문항을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각 계열의 동경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경 요소는요, 가운데 있는 붉은색 계열에 막대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데이터 범위에서 동경 계열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에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에다가 넣겠습니다라고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새롭게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기존 차트 제목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뉴욕 생계비 가로 열고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로 가축의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세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축 제목이라는 데이터를 범위 정하셔가지고요. 우리는 금액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 가로 항목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축 제목이라고 표시가 된 것을 분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셨습니다. 네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은요. 세로가축에서 최대값과 단위값을 수정합니다. 세로축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가셔서 최대값을 100만원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주단위에 가셔서요. 20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26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셨을 때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셔서요. 26번에 해당한 차트 스타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정도에 스타일 26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26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여러분이 선택한 스타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